고통이 있는 곳에 항상 적십자가 함께합니다. 1950년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. 피난지에서 모두가 고통에 신음할 때 대한적십자사는 의료활동과 구호활동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했습니다. 변변한 치료시설 없던 시절 적십자병원은 열악한 보건, 의료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.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 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시작된 청소년 적십자는 청소년 인도주의 활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. 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인도주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.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실시하는 등 적십자사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. 1970년대에는 혈액 사업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81년에는 정부로부터 혈액 사업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. 인명 구조부터 급식, 보호물품 전달까지 대한적십자사는 사고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늘 함께했습니다. 2012년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4대 취약계층에게 통합적 맞춤형 후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풍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. 함께 참여해서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빵봉터와 국수난터로 시민들에게는 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차별 없는 구호를 위해 탄생한 국제 적십자 운동. 솔페리노에서 대한민국까지 한결같이 희망을 지켜왔습니다. 다가올 100년, 대한 적십자사는 전 세계 189개국 적십자사, 국제 적십자 위원회, 국제 적십자사 연맹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.